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주 만에 또 이분과 함께 할게요. 김종국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뭐또 글로벌 이슈 살펴보고 또 금리 대별 채권 소개해 주신다고 또 연초에 새롭게 발행된 신규 발행 채권 예, 유로존에서 네. 새로 발행된 신규 채권들이 있습니다. 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번 주에 또 봐야 했던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미국 FRB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장기 저금리 기조 유지하면서 장기 자산 매입 지속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걸 한번 확인시켜줬죠. 그런데 실세금리는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짜리가 기준물인데 1.2%까지 지금 수익률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내리고 있는데 실세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저기 그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보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백금, 팔라듐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니켈 또 농산물도 또 올라가고 있고 라니냐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푸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채권 금리에 다 이렇게 저기 반영되는 야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르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 성적, 아빠의 월급, 맞습니다. 내 주식. 예, 맞습니다. 내 주식. 3대 오르지 않는 거. 예. 그렇지만 또 오를 날도 있겠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주식이라고. 식, 투식. 사모님은 잘 되시는 모양이죠? 아, 거기는 저기 상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유럽이 지금 또 한 번 더 더블 딥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고 독일도 일부 봉쇄로 들어간다. 네. 그래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2021년 1사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지금 내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참 그 코로나 통제를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데도 통행 금지도 계속 하는데도 이게 저게 아마 그 사람들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개인 자유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통제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기 그 부정적인 계속 생각. 계속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렇죠. 파티하지 말라면 네가 뭔데 뭐해라 뭐 한번 부딪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따지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저 포함해 가지고 선배님들 참 말을 잘 듣죠.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저는 뭐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든 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저는 확 찐자가 된 거예요. 확 찐자가. 확실하게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제. 공원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위험하다니까요. 이불 밖은 위험해 지금. 아니 근데 주말에 보니까 저 빼고 다 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들도 뭐 줄 서 있고. 전 안 했어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유럽은 여전히 심각하다. 세 번째 우리 아시아존에서 중국이 작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한 2% 정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연평균으로 한 8% 이상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중국의 허베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이 지금 우려되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중국은 상당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전체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가지고 27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반도체 회사 포함해가지고 국유기업들이 디폴트가 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은 좋다 그러지만 뭐 기업들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개인들 중국에서 돈 벌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도 사실 중국의 부채의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은 역시 그 지방 정부들, 그 국영 기업체들. 사실 국영 기업체라고 해도 우리하고는 좀 그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운영되는 것들이 여기는 뭐 공산당에서 저기 그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IMF에서 8% 저기 성장을 내놓는 것은 중국한테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즈가 커져 있는데 거기서 8% 저기 성장을 하게 되면 버블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다.
벌쳐나오고 있죠. 인구가 많으니까요. 내수시장이 크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윌 고온 계속 갈 거냐? 계속 갈 것 같죠? 플리즈. 지금으로. 매수 자금, 대기 자금들이 지금 75조에서 한 100조 사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3월 말에 엔딩이 끝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해달라. 지금 뭐 여러 분류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투자자분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워낙 저기 또 그 당국자들이 세게 얘기하고도 네. 있고 아침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저기 또 그 상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정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거 되고 나면 이제 뭐 제도적인 완비도 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열긴 열 것 같아요. 시작하는 예. 안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원칙은 원칙이니까 원칙 네, 네. 지키면서 성장을 해야죠. 어쩌보면.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예. 예, 예, 예. 그렇게 저기 그 동남아 국가들도 다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뭐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선진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쪽으로 국내를 보시면 네.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대출 규제 포함해가지고 매매를 조금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꼬마 부동산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 대로 꼬마 빌딩. 상업용 꼬마 빌딩은 지금 계속 매물이 없습니다. 매도가 없고 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니까 실물 자산이 나중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승리한다. 그런 상황이 지금 시현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때 그거 질문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꼬마 빌딩 하나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 돈이? 한 20억에서 30억만 본인 자금이 있으면 예. 한 50억에서 60억짜리 삽니다. 요원한 얘기군요. 20억에서 30억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주식 해가지고 지금 터뜨린 분들 많잖아요. 젊은 그렇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꼬마 빌딩을 젊은 분들이 또 30대, 40대 분들이 주식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거두신 분들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예. 비어 있는 가게들도 많고 리스크가 예. 좀 이제 지역별로 그렇죠. 잘 봐야 되겠죠. 다르긴 하겠으나. 그런데 어째 보시면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이상 상승이 안 되면 정부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은 글로벌 트렌드다. 우리 포함해 가지고 독일 뭐 유럽 쪽도 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 공급 대책 중에 공공개발, 그러니까 낙후 지역 먼저 개발, 서울 지역에서 강북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강해 분 쪽이라서 강북이라고 그럽니다. 강북 쪽 위주로 먼저 개발하겠다.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매매가 불이 붙었습니다. 다세대? 예.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사놓으시면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아파트를 못 사시니까 지금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기타 뭐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사놓으시면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기타 재개발 인센티브 주는 지역으로 풀린다면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 20평대 30평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트렌드가 지금 서울 시내 그 젊은 분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도 가지고 계시고 채권도 좀 가지고 계시고 자기 업무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부동산도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동네에 땅이 예. 좀 넓은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집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허물고 예. 이제 예. 저기 그때 그 원룸 형태 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저기 그 원룸 임대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예? 더 이상 그런 땅은 남아있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동네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땅값이 워낙 올랐고 그리고 또 계속 개발 기법이 발전해가지고요. 찾아보면 그렇게 그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땅이 없습니다. 요즘에 또 저 사업자들이 와서 저 주인들 설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돈도 대주고 예. 그다음에 다 할 테니까 예. 허물고 짓긴 하자. 땅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예. 상품들 소개를 예.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금리대별 채권 예. 최근에 그 연초니까 글로벌 본드 시장에서도 신규 발행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주식도 IPO 처음 했을 때 방향이 맞고 기술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오르잖아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수익률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금리 대별 채권을 보시면 애플 또 주식이 있지만 채권도 있어요. 애플 주식 채권 사시면 만기는 길지만 그래도 한 2.3%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달러로.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알트리아 그룹이라고. 알트리아. 예. 예. 말보루 담배 회사입니다. 아. 어째 보시면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주식 앤드 채권입니다. 이게 등급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3% 정도 되고 있고요. 네. 델타항공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델타항공. 채권 가격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채권을 찾으시는 거액 자산가 분들도 많습니다. 그 최근에 발행됐던 것들은 어떤 것들? 최근에 발행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 우리 시장도 보면은 우량 채권으로 뭐 조 단위의 돈들이 막 움직인다. 예. 이런 적이 그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채권에도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안전자산에 조금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안전자산에 조금 파킹을 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액자산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원금을 일단은 안정적인 채권에 좀 파킹해놓겠다.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조금 더 높은 것들 중에는 예. 괜찮아 보이는 게 국영기업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있습니다. 석유공사. 예, 멕시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페멕스라고 적혀 있는. 예, 페멕스. 예. 예. 한때는 우리 MPS 국민연금에서도 편입을 많이 했어요. 지금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어요.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BB입니다. 요즘에 남미가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한 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멕시코는 그 미국 옆에 있어 가지고 부자 나라 옆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로 납다 포함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페멕스 요거는 확정금리 한 7% 이자 받습니다. 달러 표시인가요? 예, 달러 표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 US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채권. 예. 예, 예. US 달러 표시라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금리가 높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BNP 파리바나 도이치뱅크나 예. HSBC나 로이즈, 코메르츠뱅크 예. 이런 것들도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결코 나쁘지 않은 5% 내외 되네요. 이거는 영구채고 코코채권인데요. 일부 코코채권이 있는데 그 영구채나 코코채권을 발행을 하면 자기자본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IB들은 또는 리테일뱅킹 측은 투자를 할 수 있어가지고 고금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 이게 저기 그 저 BIS 저기 그 자기자본 비율하고 예. 관련이 있는 예, 그런 채권들이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한 4%짜리 이자 받는 거 있습니다. 4% 맞지. 이자를 받으시면 종합과세 제외되고 100% 자기 수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채권들의 이자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떼거든요. 정기예금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브라질 국채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런 채권들이 4% 5%짜리 브라질 국채 달러 표시 있습니다. 비과세는 사실 쿠폰에 대해서만 지금 저기 비과세인 거죠? 아닙니다. 매매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도? 예. 채권의 매매 차익은 아직까지 비과세입니다. 모든 채권. 그러니까요. 예. 쿠폰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는 브라질 국채 유일합니다. 여기 우리가 조세협약이 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브라질 특별 조세협약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달러 표시? 예, 달러 표시입니다. 지금 달러가 막 1060원까지 갔다가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원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닛 엘렛 지금 그 양반이 얘기했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달러가 약세를 보다는 안정적인 걸 유지하겠다. 약세보다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달러가 내린다고 그러시면 더 내린다고 그러시면 그때부터 조금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한국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원화보다는 US 달러를 더 좋아하십니다. 돈 필요하실 때 한국 원화로 컨버트 하셔가지고 일부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옐런 누님의 말씀은 사실 보면 좀 톤 다운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미국은 계속 나와서 우리는 강 달러를 원한다. 예. 그러면서 뒤에서 호박실 깐 거죠. 예, 맞습니다. 약 달러로. 예. 근데 이번엔 그냥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좀 톤 다운된 거예요. 약달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요. 이렇게. 네. 약달러로 또 이제 그 몰고 가겠죠. 조절을 하겠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이런 채권들이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안정적인 시장. 그러면 제일 따끈따끈한 거 최근에 이번 달에 발행된 신규 발행물, 신규 발행물 좀 보시죠. 네. 주식도 보시면 IPO 들어가자마자 방향이 맞고 재료가 좋고 기술이 좋은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유가가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의 미드스트림 회사, 송유관 회사하고 자원개발 회사들이 채권을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레인지 리소시즈라는 채권이 있는데 미국의 그 자원개발 회사입니다. 아, 예. 예, 8%짜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8.25%로 발행했는데 지금 8.3%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파, 그러니까 발행가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째 보시면 8%짜리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채권이면 일반 개인들도 2,000달러부터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채권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 있고 밑에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 아시잖아요. 네. 등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등급이 좋아가지고 한 3.8% 이자 지급하는 채권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한 30년짜리 채권이라서 30년 동안 가격에 상관없이 이 회사가 디폴트만 안 나면 3.8% 이자를 받으시니까 안정적인 자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트 좋아하십니다. 너무 금리 높아도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 4%에서 8%까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안정적인 금리 제공하는 채권들이 이번 달에 발행이 많이 됐습니다. 대체로 지금 그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그 파 수준에서 움직이는 예. 그 상황이네요. 발행했는지가 2-3일뿐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예. 유통물보다는 일단은 그냥 주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예. 이런 것들은 원가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네. 있습니다. 그 특별히 뭐 눈여겨 보시는 게 그러면은 그 레인지 리소시스하고 브로드컴하고 예. 그쪽인가요? 일단은 조금은 그 달러 표시 채권은 그래도 한 4% 이상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리고 등급을 보시고 등급이 조금 낮다 그러면 조금 1% 낮은 것 좀 찾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채들도 최근에 스탠차 같은 데가 블랙시티 이후에 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네. 이것도 네. 그 4.7, 4.8 정도 되네요. 예, 예. 예. 지금 발행가로 지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탠차는 뭐 누가 설명 필요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차에 지금 옛날에 재령이었죠. 거기에 SC의 정기예금, 외화 정기예금을 맡기시면 2%도 지금 못 받아요. 한 1% 선에서 지금 1년짜리 받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시면 4.8%니까 한 4배 정도 이자를 많이 받잖아요. 3배, 4배.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또 스탠타 채권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야, 우리나라 그 산업은행 예. 채권은 1.2%. 아, 예. 군계 일학이네요. 군계 일학. 예. 산업은행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국채 등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6%로 자금을 조달하죠. 1.6%로 자금을 조달해서 어찌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라든지 특수 자금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우리 기업들도 좋으니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네. 스탠다드 차터스가 우리 국채보다도 더 예.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참 예전에만 그랬죠. 그런 채권들이 지금 따끈따끈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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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채권들보다 조금 더 그 공격적인 걸 원하시면 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테슬라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테슬라가 그만한 신용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 때는 이 유로본드 시장에서 컨버터블 본드 CB 또는 BW로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쿠폰이 거의 제로인 CB를 굉장히 조달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본인께서 원하시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한다고 그러면 CB도 많으니까 CB 같은 것도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착한 가격으로 그냥 직구로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물론 이제 만기 보장 수익률이 쿠폰이 있고요. 전환 가격이 있는데 지금은 전환 가격이 굉장히 주식 전환 가격이 낮게 발행하겠죠. 네. 안 좋은 회사들에. 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예, 원하신다면요. 예. 성향이 그래가지고 수익 거둔 분들 많아요. 테슬라
주식 해가지고 거두신 것보다 옛날에 CB 사가지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CB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 메커니즘 모르겠네. 내가 관심 있는 저기 그 외국 회사를 하나 저기 그 선정해서 보고. 예. 그래서 혹시 이 회사가 발행한 CB가 있는지를 이제 그 문의를 드리면. 예. 예. 달러 표시 CB가 예. 있는 거. 만약에 그 물건이 없으면은 김 부장께서 여기 그 저 종영에서 발행을 시킬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쪽에 딜러분이 그 좀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그 채권 딜러를 하신 분이라서요. 예. 굉장히 그쪽은 그 OTC 시장은 이너서클 안에서만 거래가 돼 좀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저희가 못 구하면 딴 데서 못 구합니다. 그런 좀 자부심은 있습니다. 예. 대체로 그 저희 그 채권의 매매가 그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대체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국가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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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벌 채권을 매매하시려면 개인이 제대로 매매하시려면 옛날에 뉴욕 시장 블룸버그 네. 시장이 발명한 블룸버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 비싸다. 그거 1년에 쓰는데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네. 4,500에서 5천만 원 달러로 환율이 변동돼가. 그러니까 조금 폐쇄적인 시장이죠. 맞아요. 예. 그래요. 자, 뭐 상품 소개까지는 받았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고 한 예. 20일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예, 예. 강남 부자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떻게 예, 강남 부자님들요. 혹시 그 비트코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한 4,800만 원까지 코인 하나에 갔다가 지금 한 3,900에서 4,400 지금 조정 받다가 지금 스태그넌트 하고 있죠. 비트코인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요? 네, 비트코인 의외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저기 그 닥터 둠이라고 하는 루비니 교수. 예. 그날이 지났는데요. 예. 1월 15일 날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시계를 가지고 예?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죽기 직전에 찌르는 거고 예. 마지막은 이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루비니 교수는 뭐 저기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날은 무사히 지났고. 하지만 의외로 선배님 그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비트코인의 솔루션 회사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런던 시장에 상장했잖아요. 아그로 블록체인이라고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솔루션 넘버원인데 의외로 그 회사 주식이 지금 최근에 한 1000% 올랐어요. 그리고 그 회사 CEO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주식시장도 옛날에 그랬다. 태동될 때 다 사기라고 그랬다. 비트코인도 가는 방향 맞다. 왜? 페이퍼머니를 마음대로 찍어대니까 그에 대한 대체제로, 대안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리고 런던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런던 시장에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걔네는 이제 플라스틱 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예? 플라스틱 머니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전자화폐 쪽으로 저기 그 옮겨가려고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을 좀 받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쪽과 또 저기 좀 위험하게 보는 쪽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어느 한쪽에 편에 들었다는데 본인 취향에 맞게 투자하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단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예. 맞는 건지 노코멘트를 이제 괜히 어느 쪽으로 붙었다가 네. 신나게 또 들어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최근에 좀 있다는 예. 거. 젊은 친구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20, 30대, 40대 초반까지 아파트를 아직 못 구입하신 분들은 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본인 명의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요즘에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도 예.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본 게 있어요. 예. 비트코인 그 저기 그 저 그 비밀번호 잊어버려 가지고 예. 날리게 생겼다는 돈 날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화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이 뭐야 그랬을 텐데 비트코인 저기 그저 비밀번호를 저기 그저 까먹어가지고 돈 날린 것까지 다 이해할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파고 들어온 거죠. 예. 다들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고 명과 암이 또 있겠죠. 어찌됐든 최근에 트렌드 그리고 또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품들에 대한 소개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